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수사방에 나왔습니다. 수사방에서 고등어가 낱마리가 나오고 있다고 했어요. 오늘은 수사방을 와 보았습니다. 자, 내양에서 나오는지 애양에서 나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둘러보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수사방 내양에서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둘레길도 이렇게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수산항에는 또 이렇게 보트를 체험할 수 있는 체험장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상 낚시를 할 수 있게끔 또 준비가 되어져 있고요. 이건 개통발 같습니다. 자, 이분들은 문어를 잡으셨는지 아니면 사갖고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문어를 한 마리 들고 계시네요. 자, 이쪽 여기서 보면 왼쪽으로는요, 어선들이 정박하는 항구이고요. 자, 오른쪽으로 보시게 되면 보트들이 정박되어 있습니다. 보트와 요트. 자, 요트는 바람의 힘으로 가는 게 요트이고요. 보트는 동력의 힘을 빌려서 가는 게 보트입니다. 근데 요즘은 요트도 동력의 힘으로 가더라고요. 자, 일단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낚시를 마치고 나오시는 분이 고등어를 잡아갖고 나오시네요. 한 열 마리 되나요? 한 열 마리 되고요. 예. 또 열 마리 드리고. 그러면 20마리 넘게 잡으셨네. 방생한 게 한 30마리 돼요. 방생도 30마리씩이나 하셨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고 있습니다. 아, 예. 아, 예. 고등어가 좀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아, 예. 제가 한동안 고기가 안 나와서 수산항을 소홀히 했더니 수산항에도 고등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 반가운 소식입니다. 자, 이렇게 먼저 내항을 둘러서 애항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항에도 낚시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데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산항 내항인데요, 고등어가 들어오긴 했습니다. 근데 사이즈가 아직 좀 작습니다. 근데 많이 들어온 것 같지는 않고요. 자, 몇 마리가 가끔씩 잡힌답니다. 아, 여기 사장님도 계시는데 한번 여쭤보도록. 안녕하세요. 고등어 좀 나옵니까? 한 마리 나와요. 한 마리요? 좀 봐도 돼요? 고기 안에 들어. 아, 예. 작은 거예요. 아. 자,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꽤 크네요. 자, 내양에서도, 고기가 들어와 있습니다. 많이 들어오진 않고, 지금 한 마리 잡으셨는데, 자, 사이즈는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오셔서 또 밑밥을 많이 뿌려주시면, 내항에도 또 좀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애항으로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산항에 드디어 고등어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 사장님도 지금 한 20여 마리 정도 잡으셨답니다. 지금, 물이 담겨 있어서 자세히 볼 수는 없으나 한 20여 마리 잡으셨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낚시를 하고 계십니다. 자, 언제부터 붙었는지 알 수는 없으나, 또 고등어가 많이 붙었습니다. 아, 예, 저쪽에 막 튀는 모습도 보이고 있네요. 자, 고등어가 좀 가까이 들어온 것 같아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또 요 조사님, 께서 이렇게 잡아 놓으신 건데요. 여기도 한 10여 마리 가까이 보이고 있습니다.
예. 바늘을 잘라 먹고 갔답니다. 예, 산치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는 사이 저쪽에 한 분이 고등어를 잡아 올리고 계시네요. 자, 너무 멀어서 한 번에 잘 나오려나 모르겠습니다. 자, 낚시를 마치고 나가신 분이 한 20여 마리 갖고 가시고 또 한 10마리를 주시고 10마리인가 20마리인가 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방생 한 놈도 꽤 있고 해서 한 40~50마리는 잡으신 것 같아요. 예, 그랬었던 것 같은데 여기 계신 분들은 얼마나 잡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예, 고등어를 많이 잡으셨네요. 여기 사장님은 한 40~50마리 가까이 되네요. 아, 예, 그런 사이에도 한 마리가 또 올라왔습니다. 예, 아, 축하드립니다, 사장님. 아, 예. 예,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낱마리가 나오고 잘 안 나온다 그러더니, 예, 오늘 와서 보니까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쪽에도 꽤 많은 분들이 낚시를 하고 계시네요. 다른 분들은 어떤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낚싯대가 쉬었는데 뭐가 올라오나 모르겠습니다. 예. 아, 낚싯대가 많이 쉬어졌습니다. 자, 아, 예, 고등어가 올라왔습니다. 아, 예, 곧잘 올라오고 있네요. 자, 예, 사이즈도 괜찮습니다. 여기 사장님도 히트. 예,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 사장님은 얼마나 잡았냐? 안녕하세요, 사장님. 좀 봐도 돼요? 아, 예, 허락을 받았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충 빌 안에 있어서 몇 마리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수십 마리는 쏙히 됩니다. 자, 한 마리 또 들어갔고요. 자, 이걸 받아 드리겠습니다. 또 히트입니다. 네, 카고가 조금 입질이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예, 예. 자, 올라왔습니다. 아, 예, 이번에 사이즈 좋았습니다. 아. 자, 이쪽으로도 이렇게 어디서 소문들을 듣고 오셨는지 제가 방송을 안 했는데도요 한 20여 분 넘게 낚시를 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 조사님 쿨러로 집어넣었습니다. 예. 보통 예, 이 30마리는 아직 이른 시간인데 자 오늘 물때가요 11시 50분이고요 아, 만두시간이 11시 50분입니다 내물입니다. 아, 지금 한 1시 반 정도 됐습니다. 13시 30분 정도 됐는데 이 오전 시간에 아, 이 30마리씩 잡으셨다면 예, 조항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는 사이 여기 조사님 또 히트. 자, 예, 아, 의외로 고등어가 많이 붙었습니다. 자, 끝쪽에도 히트 물었나요? 아, 예, 물은 것 같습니다. 예, 아, 잘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아, 근데 정갱이 같아 보이기도 하고요. 자, 이상 수산항 소식이었습니다. 나쁘지 않은 조항. 예, 현재 동해권에서는 거의 고기가 안 나오다시피 하는데 드디어 수산항에도 고등어가 붙었습니다. 예, 점점 많이 붙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아, 여기 사장님 또 히트 금방 잡으셨는데 또 히트입니다. 자, 이 모습 보면서 아, 저 옆에 사장님도 히트. 예, 제가 금방 쿨러를 확인하고 갔던 사장님입니다. 예, 히트. 여기 사장님도 히트. 예, 조항이 나쁘지 않습니다. 자, 올림은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아, 떨어져 나갔으면 아깝습니다. 자, 저기 사장님은 끌어올리셨고요. 자, 다른 곳이 이상 없으면 자,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